안녕하세요. 오늘은 근 10년 전에 있었던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보시면 무언가 다른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례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오는구나. 못하는 사람은 연비가 안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도자료를 세밀하게 한번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제4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배 에코드라이브 챔피언십 대회 개요해서 국토교통부 주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해서 대국민 경제운전 실천의식 제고, 물류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를 위해서 시합을 했습니다. 13년도 10월 13일 일요일날 한 거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서울 지역본부 서울 성산동 소재에서 시작을 했고, 참가자는 승용차 부분 24명, 화물차 부분 23명. 자, 대회 차량은 현대 2013년식 소나타 자동과 기아 2012년식 봉고3 수동 차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승용차하고 봉고하고는 연비가 당연히 틀리겠죠. 승용차하고 봉고하고 연비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차를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인연비 자체가 다릅니다. 해서 주행 구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주변 약 11km 운행 코스를 정해서 운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 행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봉고 차량하고 승용차하고 차 사이즈가 틀리죠. 공기저항도 틀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행사가 승용차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배 에코드라이브 해서 승용차 부분 금상, 은상, 동상 그 1등, 2등, 3등, 화물차 부분 연비 1등, 2등, 3등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시면 승용차 부분은 일반 운전자들이 참여한 것이고, 화물차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화물차 운전을 하신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보세요. 옷을 보시면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은 직업적으로 화물차 운전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일반 운전자 대비 화물차 운전자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 행사에서 전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것이죠. 이 결과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경제운전 잘하면 기름값 30% 이상 아낀다. 연비왕 대회 1등과 최하위 연비 34% 차이 나고 연간 77만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화물차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필이 안 됐다는 거죠. 자, 화물차 부분 43% 차이 납니다. 그런데 34% 차이 나는 승용차 위주로 보도자료가 나갔고, 43% 차이가 나는 보도자료 위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승용차 부분에서 연비가 1등 하신 분은 15.949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부분에서 1등 하신 분은 15.819입니다. 차이 안 나죠. 0.1 정도 차이 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1위와 최하위 연비 차이. 승용차는 34% 납니다. 화물차 부분은 43% 납니다. 운전자 실력이 개찐또찐이다 하면 승용차에 34% 나면 화물차도 34%나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런데 왜 독특하게 43%가 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운전자 실력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비왕도 연비왕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화물차 보시면 일 평균 주행거리 반영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77만원, 화물차는 연간 383만원입니다. 이것은 봉고차 기준이에요. 작은 차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보면 승용차는 연간 0.9톤, 화물차는 5.7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승용차 부분은 1위 15.949입니다. 연비가 최하위는 10.513입니다. 그래서 연비 차이가 34.1% 차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물차 부분을 봅시다. 15.814입니다. 1위가 최하위가 9.006입니다. 연비 차이가 6.808인데 43.1% 차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 승용차 부분보다 많이 난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봅시다. 깊이 있게 보시면 자, 운행 코스는 동일합니다. 공단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좌회전, 일산 방향 우회전, 수색역 방면, 성암로 방면 우회전, 중동 초교 방면 우회전, 성산대교 월드컵 경기장 방면, 마포구청 지나서 공단 우회전 도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금상은 1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자, 이사장 상장 및 포상 금액은 6명에게 지급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승용차 부분은 1등, 2등, 3등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등 연비는 15.949고 2등 연비는 15.43입니다. 그래서 1등과 2등, 2등 기준으로 연비 향상률 1등을 보면 3.35%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보세요. 화물차 보시면 1등과 2등, 3등 연비, 1등은 15.814, 2등은 13.860, 3등은 13.414입니다. 자, 13.414 대비 2등은 13.860, 1등은 15.814인데 여기서 보면 2등과 3등 차이 연비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2등과 1등 연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2등 대비 1등은 연비가 얼마나 높으냐? 14.1% 차이 납니다. 14.1% 왜 차이 날까요? 최현진 사장님은 이미 수년간 제가 개발한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승용차, 화물차에 달고 연비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기름값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몸에 익혀져 있다는 거예요. 숙련된 운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연비 운전해서 1등을 한다, 연비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숙련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1등과 2등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몸에 얼마나 숙련을 시켜놨느냐 차이입니다. 이것이 기술 차이입니다. 보통 분들은 아무나 다 하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물차 타시는 분들 연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와 했다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물차 부분 1등, 2등, 3등 연비를 보시고 1등 연비가 14.1% 연비가 높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왼쪽은 승용차고 오른쪽은 화물차입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연비 높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연비가 낮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별로 승용차 대비해서 화물차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다예요. 그죠? 원래는 최현진 사장님을 빼고 나면 승용차 연비 15.949, 화물차 연비 13.86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한 명만 빠지면 되죠. 그런데 실력 있는 분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데이터가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도자료 잘 보시면 아 경제운전도 에코드라이브도 그냥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올바르게 배우면 연비 향상을 더 시킬 수 있다 하는 공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